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예쁩니까? 어머, 너 화분 이리 와봐라. 이렇게 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톡 토라졌어? 화난 사람처럼. 사람?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늘 사이즈를 조금 큰 아이들을 소개했더니, 아유, 소품으로 소품 좀 해봐라. 소품합니다. 소품합니다. 자, 오늘 할인 소개도 하지만 대폭 할인도 합니다. 요 마리드예요. 마리드. 3월 달에 심었던 마리드 세 포트 심었습니다. 요 아이는 썬라이즈 세 포트 심었습니다. 아유, 누가 이렇게 구독자님 하나씩만 심어도 됩니다. 요런 아이들 오늘 소개하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하나만 보시겠어요? 세상에. 블랙 캐시미어 철화인데요. 밖에서 얼마나 색감이 예뻐졌는지. 이게 블랙이에요? 블랙이에요? 안 블랙, 안 블랙. 자, 이렇게 오늘은 정말로 포트 작은 아이 소개하겠어요. 자, 지금 썬라이즈, 이렇게 썬라이즈, 세 포트를 합식했고, 요 18,000원짜리 화분에 심어달라 그러면 되고, 그 꽃은 색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썬라이즈는 가격이 안 내려요. 그래도 내린 거예요, 제 딴에는. 2만원 판매해야 될 거를 12,000원입니다. 12,000원. 자, 그래서 요 썬라이즈는 제가 외두자리를 2년 전에 적심을 해서 이렇게 적심으로 군생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 얘만 안 그래요? 조금 얼마나 묵었는지 자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구. 그리고 자구가 나온 아이만 먼저 골라 드릴게요. 자, 자구 어딨어? 자구 어딨어? 짠짠짠짠짠. 어머, 세상에, 내가 또 자구를 찾은 게 없네. 이렇게 자구뿡이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자구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묵어서 그래요. 자, 이 썬라이즈는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썬라이즈 하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썬라이즈 하나는 2만원짜리 12,000원이에요. 2만원짜리가 12,000원. 보통 3두, 4두 정도인데, 요 아이는 이렇게 키가 커서 뽑아갑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나는 이 목대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자르지 않는 거고, 나는 목대 필요 없다. 그러면 싹둑 잘라서 말려서 식재하면 됩니다. 자, 썬라이즈 얼마나 이뻐요? 아이고, 오늘 내가 시간을 또잘 맞췄네, 그령. 자, 요 아이들은 요렇게 합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요 썬라이즈는 사실 제가 만들어서 거의 유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경하기 어렵죠. 대품 저희가 6만원짜리 판매하는 아이가 있긴 합니다만, 자, 요 화분은 6이분 1번 18,000원짜리. 만약에 심어서 달라 그러면 심어서 배송합니다. 식재 후 배송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마리드가요? 잠깐 요 아이 하나 갈게요. 요 아이는 샤넬로 저희가 소개했던 아이인데, 이 외두짜리예요. 12,000원짜리 6,000원에 드리는데, 요런 아이가 아직 이제 그 유통할 만큼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있냐면, 대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화분에다 심을 때 하나씩 떨어지는데 모아서 제가 아유, 알뜰하죠, 알뜰하죠, 살뜰하죠. 요렇게 모아서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자, 샤넬은 12,000원짜리 6,000원. 사실 그냥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도 공님이 있어야지, 물값도 있고. 아이고, 미안해라. 자, 요 아이는 샤넬. 그동안에 한 번도, 요 아이는 매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그, 가지가 부러졌는데, 그거를 다 버리지 않고 꽂아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그리고 이제 받으시면 어떻게 하냐면, 꼬집기 하세요. 꼬집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꼬집으면 돼요. 이렇게. 오늘 수량, 자, 숫자, 이렇게, 이렇게. 꼬집기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가들 올라와요. 두 달만 있으면 올라옵니다. 두 달. 두달 있으면 빼곡히 올라옵니다. 이렇게 꼬집게 하면 멋진 군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샤넬이고 6,000원, 6,000원, 6,000원. 자, 아이고, 골라 6,000원. 아이고. 자, 골라 6,000원. 샤넬 6,000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6,000원짜리 또 가요. 자, 6,000원짜리 요 아이도 마리드인데, 제가 6,000원짜리 세 개를 합식했는데, 어머, 지꺼는 얼굴이 왜 이렇게 다 짧아졌냐? 요 화분은 저희 민공방부 25,000원짜리예요. 자, 하나만 심어도 두 개만 심어도 나는 욕심이 있어서, 아유, 그때 내가 12,000원 할때세개 심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마리드가? 자, 갑니다. 마리드 진짜 이쁘죠? 마리드 이렇게 세개 받아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뻐라. 자, 마리드는 요 12,000원짜리 6,000원. 내가 그때 우리 4월, 3, 4월, 5월 달까지 다 12,000원 팔았어요. 마리드는 12,000원짜리가 6,000원. 자, 갑니다.
맞지요? 6,000원? 아유, 세상에. 세 개 합식해도 3,6,18, 18,000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사지 마시고, 화분 9cm, 10cm 정도 화분이 있으면, 그리고 이게 입장이 지금은 길잖아요. 아유, 땡! 짧아집니다. 짧아집니다. 많이 짧아집니다. 자, 마리드. 하나는 6,000원이에요. 6,000원. 하나 6,000원. 자, 그리고 또 6,000원짜리 또 갑니다. 아유, 뭐, 만원짜리 어떻게 팔을 거야. 요아 이쁜가요? 구독자님들이 극 칭찬을 해줬던 메듀샤. 요 아이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충분히 이렇게 군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아이는 6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판매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로젯이 많은 애들만 골라왔어요. 어머 세상에. 자자단 짠짠짠 메듀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거죠, 작은 거. 나도 다 듣고 있어요.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 작은 포트. 자, 메듀샤 6만원짜리 4만원. 자, 작은 사이즈 갑니다. 6천원짜리 갑니다. 어머 세상에다. 얘 진짜 이뻐요. 블랙 캐시미어. 어휴 세상에. 얘요? 참고로, 한 60cm 정도 되거든요. 가격은 50만원이에요. 가격은 50만원이에요. 자, 택배하지 않고 우리 농장에 직접 방문하시면, 제가 20% 정도 빼드릴게요. 택배는 정말로 솜도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이쁜가요? 블랙 캐시미어 철화가 정말 멋있고, 이 정도 지금 50만원이요? 제가 한 3년 전에 양곡에 갔을 때, 요 정도 블랙 캐시미어는 한 3,400만원? 줄 서서 못 샀어요. 줄 섰는데 제 앞에서 끊겨서 못 샀어요. 얼마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메듀샤. 3두로 보여드릴게요. 자, 메듀샤. 12,000원짜리 6,000원인데, 아까 조금 전에 4만원짜리 봤던 그 메듀샤. 그리고 제가 이걸 외두짜리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기분 좋게도 이렇게, 쪼꼬미까지 하면 3두 이상에 내주는 아이가 있어서, 어휴, 세상에. 이것도 3개 합식하냐고 하지 마세요. 얘는 로젯이 커져서, 로젯이 제법 큰 아이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마리드는 로젯 자체가 작은 편이에요. 자, 메듀샤 6,000원, 6,000원. 아우, 나 6,000원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제가, 우리 농장에 오신 분들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이거 왜 영상이 안 찍어? 그러면 제가 때 되면 찍을 거예요. 그 때가 왔어요. 여기 보시면 자구 보이나요? 엄청 자구가 다 돌았어요. 다 돌았어요. 아이고, 안 팔고 놔뒀으면 좋겠다. 자, 요 아이는, 니카 금인데, 맞아요. 3만원짜리 24,000원인데 수량이 없어요. 이 니카도 제가 만든 아이인데 외두짜리로 적심을 해서 세상에 어쩌면 좋아. 이렇게 자구가 막 아이고 세상에 자구가 짱짱짱짱짱짱짱 이러니까 또 요거 갖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만할 거예요. 자, 이 3만원짜리 24,000원. 요게 12cm예요. 12cm. 12cm, 3만원, 어머, 아까 6,000원짜리 하더니 또 24,000원까지 갔냐. 자구 좀 봐, 자구 좀 봐.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많아지겠어요. 아이고, 시집 안 보내고 그냥 다 내가 그냥 즐거움을 혼자만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니카 금이고 3만원짜리 12,000원에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블랙 캐시미어, 아까 요 아이.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 이렇게 요 한 4,50cm 이상 됩니다. 50cm 전후 됩니다. 정말 예쁜. 다 이렇게 목질이 다 됐고 이렇게 다 말려서 수입해 왔는데 뿌리 다 내렸어요. 지금 노지에 있고 안에도 있어요. 안에도 있어요. 제가 짧은 영상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너무 커서 우리 집에 놀 데가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블랙 캐시미어는 3만원이에요. 자, 요 아이는 안에 들여놔서 조금 색깔이 완전 블랙이죠. 아까 조금 봤을 때는 커피 블랙이었고. 자, 요렇게 블랙 캐시미어 철화 3만원짜리. 어우 세상에. 대부분 다 분채 갑니다. 왜냐면 요새는 손대시면 안됩니다. 손대면 안됩니다. 손대고 싶으면 내 손을 때려야 돼요. 자, 블랙 캐시미어. 나도 저렇게 대품처럼 요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저희 집 문 앞이에요. 입구, 들어오는 입구. 자, 다 됐고. 그 다음에 요 아이. 어머, 저기 또 하나 있는데 빠졌네. 자, 마이바흐. 요새 제가 많이 하잖아요. 마이바흐. 얼마나 이뻐요? 나 맨날 작은 거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마이바흐 10,000원입니다. 마이바흐. 그리고 이 아이도 이제 묵으면
자구가 나와요. 기다리세요. 어디 자구 나온 거 있니 없니? 자구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묵으면 다 자구가 뺑돌이 돕니다. 자. 요 아이 마이바흐. 얘는 만 원이네. 어메 세상에 그려. 얘는 만 원이네. 자 마이바흐. 색감이 참 예쁘죠. 그리고 얘는 캐시미어. 어우 캐시미어 철화도 있는데 얘는 캐시미어 외두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아합니다. 캐시미어 외두 12,000원. 만원이에요. 만원 만원. 자 캐시미어 이게 이제 이런 캐시미어 종류는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전 잘 몰라요. 5년 전에 있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얘요 니카 요거 외두짜리는 만원이에요. 니카 외두짜리는 제가 엊그제 비 왔을 때 비 맞춰서 그리고 하얍디면 목이 가늘어진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 하나도 잘 듣잖아요. 자 왜냐면 저보다 고수님이 계세요. 에오니움 잘 키우는 고수님한테 배우지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5년차만 밖에 안 됐는데 10년 되신 분한테 배웁니다. 자 니카 금이고 얘는 외두입니다. 외두 니카는 이렇게 이뻐요. 색감이 조금 전에도 봤을 때 그래서 외두는 만원짜리고 군생은 24,000원 예 그래서 군생 달라 외두 달라 아니면 만원 24,000원 해 주시면 됩니다. 외두는 만원입니다. 그리고 자 요 아이는 얘 할로윈? 할로윈 어디 갔어? 돈이 어디 갔어? 돈 여기 자자 요 아이는 할로윈인데 제가 정말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 할로윈도 나온 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농사 짓는 지가 자 이렇게 할로윈이고 지금 철화로 되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쌩얼로 독립합니다. 자 이 아이 아유 세상에 풍성합니다. 아유 이렇게 다 싸면 좋으련만 12,000원짜리가 만원 뭐 핑크 시리즈니 뭐니 뭐 다 만원이면 좋잖아요. 6,000원 만원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농가가 힘들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수입 원가 종자는 비싼데 싸게만 팔면은 돈이 남아야지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농사는 농사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재미삼아 조금씩 하는 거지만 뭐 예를 들면 자녀 일꾼 일하시는 분 같이 여럿이 일하는 사람들은 아유 저희 너무 싸게 그러면 힘들어 힘들어. 자 할로윈이고 12,000원짜리가 만원 내가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지 그죠? 아유 세상에. 자 싸게만 팔면 좋지. 자 흑사금 12,000원짜리 만원입니다. 요즘에는 더 저렴한 거 5,000원짜리도 나오더라고요. 포스가 요만해요. 요거 요만한 게 5,000원. 에휴 그러면 5,000원과 만원의 포스는 다르죠. 자 요렇게 해서 흑사금이 12,000원짜리가 만원입니다. 어머 나 목이 무서워 너무너무.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제가 흑법사 늘 소개합니다. 흑법사 예술적인 감각의 흑법사 만원이에요. 만원 흑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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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아이들이 전부 법사 종류인데 이름을 다 기가 막히게 아이고 나 오줌 모기가 나한테 땀냄새 나니까 그냥 엄마 하루 종일 일하니까 땀나지. 자 흑법사는 얼굴이 그 이 목대가 다 다릅니다. 어휴 세상에 만원이면 요 저희가 24,000원짜리 거의 다 판매 소진이 됐고 이 흑법사는 막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우리 아직은 저 우리 국내에서 만들기는 하는데 맞죠? 요런 아이도 멋지네요. 자 흑법사는 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할로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안 비슷해요. 할로윈 캐시미어 캐시미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만 다를까라고 하셔도 다릅니다. 자 캐시미어 달라 할로윈 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12,000원짜리가 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얘 있네. 저희 저녁노을이거든요. 저녁노을 저녁노을이 이뻐요. 저녁노을 만원이에요. 저녁노을 만원. 입장을 하엽을 자꾸 떼시면 목대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약간 조금 거지 같아도 제가 저녁 노을 만원이에요. 만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기 가지 않아도 오늘 소개 다 한 것 같아요. 자 구독자님들 요 샤넬은 수량을 뭐 농장에서 어디서 뭐 출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꽂아서 나온 거예요. 꼬집게 해달라 그러면 해드려요. 이거 6,000원 이렇게 꼬집기 아까 한 거 어디 갔어요. 이렇게 꼬집기 해달라 그러면 제가 해드려요.
집어 뜯었잖아요, 생장점을. 그러면 자구가 두세 개 정도 나오는데, 어느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해도 되냐? 지금 분갈이 해도 되냐? 아우, 그런 말을 왜 물어봐요? 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실 건가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월 20일부터 8월 중순 15일 정도까지는 손도 대지 않는 게 이득이에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게 이득이고, 저는 지금 현재 보여드린 아이들은 다 분체 배송합니다. 분체 배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체 배송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손 하나 까딱 제가 말합니다. 6월 20일부터 8월 중순 낮에 온도가 30도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액션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들이 소원하셨던 작은 사이즈 모아서 영상에 올려드렸고, 쑥쑥이 영상이어 갑니다. 쑥쑥이 쑥쑥이. 네, 제가 늘 말합니다. 다육이 잘 키우는 흙 쑥쑥이, 에오니움 예쁘게 만드는 흙 쑥쑥이. 저만 그랬어요? 아이고, 한국농업방송 NBS에서 우리 농장에 방문해서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게 농사 짓는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농장을 여러 군데 가보지만 이렇게 시설 좋고 이렇게 최고의 정성 들여서 최고로 잘 만드는 아이, 아 바로 쑥쑥이. 다육이 분갈이 전용 흙을 말합니다. 세상에 최고의 정성으로 황금 비율을 만드는 쑥쑥이 영상 보실게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운 아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 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두 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흑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흑 소개했었잖아요. 창흑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을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지요? 보라 맞잖아요. 자, 그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